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정하 기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장부터 할 건데, 첫날이기 때문에 뭐 OT를 간단하게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월요일인데, 저 월요일이 항상 가장 힘든 날입니다. 주말에 뭐 항상 열심히 놀고 하다 보니까 월요일이 항상 지쳐 있는데, 그래도 할건 해야죠. 저는 이제 회계사이고 이제 세무사이다. 그리고 2013년 말까지는 3일 회계법인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계법인을 다니다가 때려치고 지금은 조그만 데 있습니다. 신우 회계법인. 그래서 잘 모르신 분들은 여기가 가장 큰데 왜 조그만 데로 가냐 하는데, 제가 회계법인 다닐 때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큰 데를 가려 하다가 나중에는 한 3년 차, 4년 차 되면 한 반쯤 퇴사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너무 일이 많아서. 뭐 지금도 뭐 그렇긴 하지만 뭐 우리 때에 비해서 뭐 별거 없죠. 저희 때는 정말 나 때는 새벽 한두 시에 퇴근하는 게뭐 일상이었고, 아침에 퇴근하는 것이 또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있을 정도로 미친 듯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력서 쓸 정도만 되면 다 퇴사를 했는 그런 구조인데, 이런 얘기 왜 하고 있지? 어쨌든 저는 한 8년 정도 다녔던 것 같고, 저 때는 한 3년 차쯤 되면 한 반쯤 퇴사는 아주 희한한 구조였습니다. 요즘이야 뭐주 52시간 이런 거 생기고 해서 이제 그렇게 좀 많이 좋아지긴 했죠. 옛날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지. 저 때는 너무 많이 퇴사해서 이제 걱정인데, 이번에는 뭐 요즘에는 거의 퇴사를 안 해서 애들이 큰일 났다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뭐 퇴사 안 하면은 다 보내는 방법이 있죠. 다 이제 성과급을 최하로 줘가지고 애들 다 나가게 하는 것이요. 하여튼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조그만 데 있다. 그러면서 뭐 2019년이기 때문에 벌써 5년 됐나? 하여튼 5년 정도 상장사 사외이사도 하고 있고, 그다음 또 작년에 또한 제가 하나 회사 만들어가지고 대표이사도 하고 있고, 정말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강의를 시작했다가 이렇게 또된 거예요. 아는 친한 형이 아팠는데 그 형이 강의하는 회계사였거든요. 저는 강의에 전혀 관심 주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내도 강의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래서 뭐 어떠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형이 갑자기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제가 땜빵 강의 갔다가 이 지경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까지 됐죠. 그래서 제가 정말 생각지도 않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뭐 강의하다 보니까 뭐 책도 뭐 무지하게 많이 쓰고 강의도 뭐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각각 여기 뭐 제가 뭐 5월 달에 소득 신고할 때 보면은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야, 내가 이렇게 많은 곳에서 강의를 했나? 한 30군데 되더라고, 소득의 그 원천이. 그래서 그중에 우리 합격이 법학원도 있고, 어쨌든 뭐 하나만 딱 예를 들면은 금융연수원이라는 곳은 제가 한 달에 한 6일, 7일, 한 7일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금융권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곳인데 강사님이 한 1,400명쯤 됩니다. 예, 그중에서 놀랍게도 제가 가장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수 강사 한 7명 정도 상을 주는데, 거기에 선정도 되고, 하여튼 뭐 많이 강의하다 보니까 뭐 실력이 늘었는지 하여튼 강의를 많이 하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책도 무지하게 많이 썼습니다. 뭐 여기 뭐다 열거를 할수 없었지만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책을 많이 썼죠. 100권 정도 썼습니다. 다음 여기 뭐 소개 안한게 있나? 예, 뭐 기타 등등. 제 강의 특징을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할 텐데, 우리가 뭐 첫날이니까 뭐 바로 뭐 달릴 필요 없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 1, 2번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 책을 쫙 보면은 그 중간에 예제가 있을 텐데, 회계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 그래, 회계책은 다 중간에 예제가 있고, 그걸 이제 푸는 게 우리 회계학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뭐다 그런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 다 나올 수 있는 모든 걸다 예제에다 다 집어넣기 때문에, 제가 뭐 케이스 회계다, 회계학이다라고 이제 그 제목을 붙여놨는데, 하나 예제 좀 심한 거는 뭐 질문이 14개야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보통의 책들은 그냥 회계 처리가 돼 있지. 회계처리, 다음을 회계처리 하시오 해서 많으면 뭐 질문 두 개,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책은 뭐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책의 특징이고. 그다음 강의의 특징이라 하면은 회계치를 당연히 하긴 하겠죠. 우리 회계 강의를 하기 때문에 회계치를 다 보여드리는데, 그다음에 제가 다 스킬을 또 알려드립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스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뭐 그림 등을 통해서 이 스킬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40문제가 있으면 40문제에 대한 다 어떤 노하우, 스킬이 다 있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알려드릴 것이고, 그게 가장 그 특징이고, 나머지는 뭐 모든 강의를 다 PPT로 진행한다 등등등. 예, 뭐 그런 거는 뭐 넘어가시죠. 네, 됐고. 다음 이제 우리 OT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야, 내가 회계학 그래 강의 다 들었다 이것들. 근데 문제는 회계 원리를 있는지도 몰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20, 30명 있으면 한명 정도는 오, 회계 원리가 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재무 얘기입니다. 회계 원리의
업그레이드판이 재무회계인데 여기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가 기본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 재무회계 들으려면은 기본 이론 들으려면은 회계 원리를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회계 처리 공부하고 뭐 하여튼 기본 회계 공부하는 건데 그거 안돼 있으면 재무회계를 아예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회계 원리를 반드시 듣고 오시면 되겠고 그거 뭐 강의 한 15시간 안 되기 때문에 뭐 마음 먹으면 하루에서 이틀 정도 들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습은 할 필요 없다. 뭐 복습은 반드시 하셔라 이건데 복습은 뭐 하루 이내로 하시는 게 좋겠죠. 회계학은 엄청난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딱 수업 시간에 남들보다 잘 이해가 됐어. 그래도 복습 안 하면 다 날아갑니다. 정말 신기한 경험을 특히 2회도 하실 때 하실 거야. 그래도 그나마 이제 복습하신 분들은 그리고 복습 좀 빨리 하신 분들은 조금 덜 까먹을 텐데 어쨌든 복습 안 하면은 그거는 이제 뭐 사실 뭐 공부할 뭐 마음이 사실 없다는 말과 같은 거고 복습을 반드시 하시는데 손으로 하셔야 돼. 손으로. 눈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회계학 다 계산이기 때문에 말 같은 거는 그냥 눈으로 봐도 되겠지만 이제 계산 중간에 하는 것들 다 손으로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뭐 이런 분들 당연히 이제 첫 시간은 그쵸? 계산기가 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사실 회계 원리 들었으면 계산기 필요하다는 거 당연히 아실 텐데 필요하고 그다음 뭐 계산기를 많이 쓰는 게 카시오 거 있어요. 카시오 써드릴까? 카시오가 스펠링 이건가? 예, 저 때도 카시오 썼는데 요즘에도 다 이제 카시오 많이 쓰더라고. 그것이 가장 부드럽기 때문에 이걸 많이 씁니다. 근데 카시오도 종류가 여러 개인데 뭐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비싼 거 사실 필요 없고 카시오 거 아무거나 사시면 된다. 요거를 써야 이제 그나마 독서실 도서관에서 공부했을 때덜 쫓겨납니다. 시끄럽다고 애들이 쪽지를 붙이거든. 그러니까 카시오 거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써도 상관없는데 좀 쫓겨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다음 뭐 연습상은 뭐 우리 2차 시험도 있지 않습니까? 뭐 회계학은 2차 아니지만은 뭐 그거로 하면은 좀더 공부하기가 수월하겠죠. 뭐 공책에 써도 상관없는데 아무래도 회계학이 좀 풀이가 좀 길다 보니까 뭐 2차 연습장 같은 거 이렇게 뭐 구매해서 쓰시면 좋겠죠. 그다음 이메일은 뭐 질문하라고 제가 이렇게 써드린 거니까 우리 사이트에도 뭐 질문 게시판이 있습니다만은 여기다가 뭐 쓰셔도 되고 제가 어차피 이메일은 뭐 매일매일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빡셔도 한 이틀 이내로는 답장을 다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뭐 어디 뭐 해외로 놀러 가서 뭐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이틀 동안 이내로 다 답장합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보기 때문에 뭐 실시간까지는 아니지만 뜨문뜨문 보기 때문에 최대한 이틀 빠르면 하루 이내로 제 답장을 해드립니다. 예, 뭐그 정도. 그다음 이제 재무회계가 뭐 30문제 나오고 원가관리 10문제 나와요.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가 메인이고 그거부터 공부할 건데 뭐 아직 뭐 OT가 안 끝났습니다. 뭐 전체 커리큘럼은 방금 얘기했죠. 이거 30문제, 20번 강의하고 3시간, 3시간씩 원가관리 3시간씩 8번. 사실 뭐 마음 먹으면 7번 해도 끝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 뭐 간단한 것이고요. 28회. 그리고 말했죠. 재무회계 바로 직전에 회계원리 반드시 필수로 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뭐 나머지 다 오프라인 강의들이고 이건 온라인 강의 이미 옛날에 찍은 거 있었죠. 그거 들으시면 되겠고. 뭐 15시간 좀안 나올 겁니다. 그다음 이제 핵심 요약은 요걸 이제 반토막 내는 거지. 물론 내용을 반토막 내는 건 아니고 뭐 기본 요그또 핵심 요약서라고 따로 서브노트 책이 있는데 그거로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고 핵심은 다 하죠. 심지어 뭐 문제 풀이도 뭐 살짝 할 건데 어쨌든 핵심 내용은 싹다다 한다. 좀 빠르게 진행되겠죠. 약간 말투도 본의 아니게 한 1.1배속 뭐 그렇게 또는 1.2배속으로 갈 수도 있고 내용은 다 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 그러니까 뭐 기본 강의랑 뭐 문제풀이는 다 당연히 필수가 되겠죠. 유튜브에는 가장 필수일 텐데 뭐 겨울에 진행된다. 그 다음에 뭐좀 특이하다면 저희가 모의고사봐. 물론 처음 개설한 건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었는데 다른 학원들은 제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모의고사반이 또 8번 진행되는데 그래서 6번까지는 회계학은 진도별 그리고 7, 8회는 뭐 전범위해서 그렇게 이제 회계학은 모의고사가 또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공부 잘한 것 같아. 근데 모의고사 보면은 뭐 40점, 45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충격 먹고 이제 피드백 좀잘 하셔야 되겠지. 미리미리. 시간 굉장히 빡빡합니다. 40문제 중에서 실제 시험장 가면은 30개 풀면은 어휴 공부 좀 잘했네. 35개 풀면은 어휴 회계학이 신이네. 이럴 정도로 다 푸는 게 아니야. 회계학은 시간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사람은 25개에서 뭐 30개 푼다 이거요.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시간 재면서 이제 하는 또 훈련이 필요하고. 말 문제는 뭐 이론 특강이겠죠. OX 특강이다라고 해서
6시가 뭐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말문제를 위해서 마지막에 하는 것이고 아직도 OT가 안 끝났습니다. 이게 마지막 OT일 텐데 그래 네가 뭐 한 40문제 중에서 30문제 된다며 뭐 꼬박꼬박 30문제 재무에게 원가가를 10문제인데 이론은 평균 1문제 재무에게는 뭐 한 9문제쯤 해서 이론 10문제 다해서 계산 30문제쯤 나온다. 그 정도로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충 뭐 비슷하죠. 최근에 뭐 추이 자체가 뭐 조금 어려워졌다. 특히나 원가 관리는 안 그러다가 최근 한 2, 3년 동안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뭐 평이하게 되다가 원가 관리가 좀 어려워진 측면이 있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아, 재무회계가 뭐 메인이다. 문제도 많이 나오고 원가 관리는 최근에 계속 꾸준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갑자기. 그래서 공부,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 가서도 재무회계를 먼저 푸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 원가 관리를 푸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메인은 재무회계다. 문제수도 많고 원가 관리 뭐 문제도 적은 놈이 어렵게 나와가지고 재무회계가 이제 승부를 가릴 것이다. 어차피 시험장 하면 다 못 풀어요. 예, 이제 그 정도만 간단하게 OT하고 할 텐데 잠깐만 이게 왜 화면이 글씨가 잘리나. 예, 아직까지 괜찮으니까 이게 이상한데? 잠깐만요. 예, 화면이 이게 왜 말을 안 들어. 잠시만요. 될 것 같은데 이제 잘린다 이제. 그래서 지금 뭐 토픽 24개를 뭐 봐봐야 뭐 잘 느낌은 없죠. 제가 아까 뭐 4장부터 한다 했는데 뭐 그 이유가 1장, 2장, 3장은 그렇죠. 몰라도 이제 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몰라도 되는 부분. 썰로 되는 부분이겠죠. 마지막에 1, 2, 3장을 할 건데 사실 1장은 뭐 아예 강의 안 할 것이고 시험과 관련 없으니까 2, 3장. 그러니까 4장부터 24장까지 다 하고 나서 2, 3장 마지막 썰로 돼 있는 부분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회계 원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게 상관이 없는 거죠. 그 안 들은 사람은 뭐 당연히 당장 강의 그만 듣고 이제 우리 회계 원리 넘어가신 다음에 하루나 이틀 공부하시고 1회독하고 바로 넘어오시면 돼요. 회계 원리는 1회독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쭉 이제 4장부터 진행이 된다. 7, 8월이 또 개인적으로 하필이면 그 회계 이제 사기 때문에 이제 회계 감사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이제 회계 감사 시즌이다 보니까 뭐 일정 그 표에서 약간 더 틀어질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이제 확정이 되면은 제가 뭐 다음번 만났을 때 정리해서 일정 바뀐 거 예 뭐 죄송한데 하필이면 7, 8월이 그렇습니다. 7, 8월이 또 회계감사 나름의 시즌이다 보니까 일정 좀 몇 개 좀 틀어질 것 같아요. 미리 그건 공지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났을 때. 예, 4장부터 가시죠. 여기 보면은 페이지가 막 적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우리 책의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뭐 책 내용 그대로 가는 거니까 물론 이제 뭐 요약해서 이제 쭉 제가 PPT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뭐 책 내용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걸 뭐 필기를 하려고 노력할 필요 전혀 당연히 없는 것이고 그냥 쭉 페이지 따라가서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다 책에 다 돼 있는 내용이고 책에 보면은 이제 굵은색 뭘 굵은색 뭐 그렇죠 조금 두꺼운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보는 대본의 내용이겠지.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책에는 굵은색이 있는데 여기는 없어. 그럼 안 중요한 거지. 안 중요한 거. 그래서 뭐 제가 뭐 일부러 강의 안 하는 건 아니고 안 중요하니까 굳이 뭐 여기다 PPT 안 넣은 거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체크하시면 되겠지. 아 그래 기본적으로 책에 있는 표하고 굵은 색으로 돼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안 중요한 거를 뭐 따로 여러분들이 뭐 체크한다든가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바로 기본 강의 때부터 실전용입니다. 저는 뭐 기본 강의 따로 뭐 문제풀이 따로 이런 게 아니야. 기본 강의부터 바로 실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오는데 바로 이제 들이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픽은 구경부터 해보시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점을 백승한다 해서 저 백점 90페이지 보시면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얼마냐 했죠. 요게 이제 첫 번째 토픽의 시험 문제입니다. 다른 건 안 내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얼마냐 이렇게 내는 게 첫 번째 토픽입니다. 살짝 구경했죠. 그럼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현금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뭐 현금성 자산이 있죠. 그런 걸 구분하실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얼마냐 이거기 때문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시면 된다. 제가 뭐 또 뭐 설명을 드리겠지. 뭐 또 사실 다 알실 필요 없는 거지. 그냥 계산 문제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얼마냐 이런 것이고 야 그렇다 치면은 네 말대로 하면은 이런 것도 카테고리도 구분할 필요 없겠네. 맞습니다. 이게 통하고 통화대응증권 요거 분량은 구분하실 필요 없어. 그냥 여기 있는 박스가 어쨌든 현금이 현금성 자산 들어간다 안 된다 뭐 그거 아시면 되는 거고 그렇다 치면은 아마도
밑에 있는 손가락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 이것도 다 교재에 써 있겠죠. 얘가 더 중요한 거겠지. 한번 보겠습니다. 통화는 뭐 돈입니다. 돈이 뭐 통화지 뭐 자금인데, 이제 지폐도 있고 주화도 있다. 지폐는 뭐 종이 돈이고 주화는 동전인 거 다 아시죠. 외국 돈도 포함이다. 첫 번째 포인트는 외국 돈도 포함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00달러 갖고 있다. 그럼 당연히 문제 환율이 좋아질 겁니다. 저는 바로 실전용이야. 기본 강의부터. 꼭 곱하시면 얼마입니까? 10만원.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것이죠. 뭐 유로화가 나올 수도 있고 달러가 나올 수도 있고 뭐가 나올 수도 다 있을 텐데 다 환율이 좋아질 거니까 때리시면 된다. 그 다음에 소액 현금은 이제 시재액 이런 말도 씁니다. 시재액. 지금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서랍 속에 있는 현금이라 보시면 돼. 지금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이기 때문에 서랍 속에 있는 현금이다. 그리고 서랍 열면 뭐 현금 있잖아. 그게 소액 현금이고 시재액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금은 지점이 보관 중인 현금입니다. 본점에서 지점으로 돈을 싸줬어. 그럼 그것이 전도금이라고. 근데 본점이든 지점이든 다 같은 하나의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점이 갖고 있던 본점이 갖고 있던 지점이 보관 중인 현금도 당연히 회사 전체 현금이 맞고, 제가 말했어요. 이것이 뭐 통화고 뭐 통화 대용 증권이고 요거 물예금이고 구분하실 필요 없다고. 어쨌든 그래 그런 게 현금이고. 두 번째 통화 대용 증권은 뭐냐면은 언제라도 통화로 바꿔 쓸 수 있는 것, 언제라도 통화로 바꿔 쓸 수 있는 것 해서 통화 대용 증권이 그것이다. 그래서 언제라도 통화로 바꿔 쓸 수 있는 것. 그래서 걔는 첫 번째가 각종 수표. 각종 수표. 다만 이제 수표 중에서 현금이 아닌 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여기 나온 것처럼 선일자 수표. 두 번째는요 부도 수표. 그러니까 수표자 들어가는 것 중에서 현금이 아닌 게 딱 두 개가 있는데, 일단 선일자 수표부터. 선일자 수표는 뭐냐면은 발행일이 미래야. 발행일. 지금이 몇 년이야? 2024년도죠. 아, 헷갈리네. 2024년도. 그래서 만약에 발행일이 뭐 2026년 뭐 7월 1일이야. 물론 금액도 써있겠지. 뭐 100만 원 이렇게 써있다 이겁니다. 그럼 발행일이 수표를 준 날이거든요. 수표를 준 날이 수표를 교부한 날이고 뭐 발행일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수표 받은 놈이 은행 가서 야 지폐를 바꿔달라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발행일이 미래이기 때문에 그 수표 받은 놈은 이 수표 갖고 은행 가서 달라고 해봐. 은행이 야 2년 뒤에 와 그럼 줄게 이렇게 되는 거지. 발행일에 와라 이거지. 그래서 이거는 만기가 있는 어음의 성격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 채권이다. 채권. 받을 돈이 있는 것이다. 아니, 수표 받은 놈이 이걸 갖고 즉시 현금화 할 수 없다 이거지. 지폐로 달라고 해도 은행에서 안 준다. 발행일 미래이기 때문에 이것은 받을 돈 채권인 것이다. 어음의 성격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자세하게, 물론 처음이니까 뭐 다 모든 거 알고 싶겠지만은 결국 이것이 현금이 현금성상 인지 아닌지를 아시면 되기 때문에 모든 거 뭐 완벽하게 하실 필요 없어. 하여튼 선일자 수표가 발행일이 미래인 수표인데 수표자 들어가는 것 중에서 현금 아닌 게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부도라는 수표. 이거는 뭐 느낌상 그렇죠. 부도돼 있으니까 뭔가 어감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수표를 받은 거지. 받았는데 그게 이제 부도라는 수표이기 때문에 휴지 조각인 겁니다. 어쨌든 이것도 쓸모없는 수표. 수표 받았는데 부도라는 수표니까 쓸모없는 수표. 또 현금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는 우편환에서 이렇게 증서를 생략하고 말할 때도 또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우체국이 발행한 수표입니다. 이것도 수표야 수표. 우체국이 발행한 수표. 똑같이 수표인데 우체국에서 발행한 수표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도 우체국 가서 현금 달라면 현금 줍니다. 저도 결혼할 때 뭐 십몇 년 전에 결혼했을 때 누군가 가지 않은 회계사가 좀 몽골에 출장 간다고 뭐 미안해 하면서 뭐 우편한 증서를 뭐 그때 5만원짜리 줬는데 굉장히 귀찮더라고. 은행 가서 우체국 가서 현금으로 해서 바꿨거든요. 예, 그 당시에는 뭐 온라인으로 되는 걸 몰랐으니까. 어쨌든 우편한 증서 우체국이 발행한 수표고 우체국 가서 지표로 바꿔달라고 하면 다 준다.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 통지표. 주식 사면 배당금을 받지 않습니까? 배당금 받아가라. 통지표가 우편 날라옵니다. 그래서 옛날 옛적에는 이랬었지. 뭐 우리은행 가서 예를 들어서 배당금 지급 통지표 주면은 뭐 우리은행에서 배당금 지급하고 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이야 다 알아서 이제 계좌 이체가 되고 있죠.
자기 주식 계좌로 다 계좌 이체되고 있는데, 어쨌든 배당금 지급 통지표, 배당금 받아가라고 통지표가 날라오고, 뭐 지금도 사실 날라오긴 날라오는데, 알아서 다 계좌 이체가 자동으로 되고 있지, 지금은. 옛날엔 다 은행 가서 다 돈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배당금 받을 권리가 있든, 언제라도 통화로 바꿀 수 있는 것, 통화 대용증. 그 다음에 키워드는 만기지, 만기. 만기가 도래된 어업이다. 만기가 도래된 채권의 어떤 이자표다. 해서 만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즉시 현금화할 수 있고, 만기가 도래된 채권의 이자표도 역시 만기가 도래된 만큼 채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요구하면 바로바로 지불한다. 해서 요구불 예금인데, 요구하면 바로바로 지불한다. 보통 예금하고 당좌 예금. 물론 보통 예금은 우리가 야, 내가 직장인이 아니야. 그래도 아마 보통 예금 보통 있죠. 그쵸? 그래서 보통 다 있잖아. 대학생 되면은 다뭐 만들 텐데 이자 거의 없는 거 있죠. 언제라도 우리가 예금하고 출금하고 할수 있잖아. 그것이 요구하면 지불하는 대표적인 보통 예금이고, 당좌 예금은 어차피 이번 시간에 한 5분 정도 있다가 칠판에다가 막 그림 그리면서 설명할 거니까 일단 얘는 키핑. 제가 미리 말했습니다. 그래, 현금이 현금성 자산 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한데, 오히려 밑에 있는 게더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아닌 게더 중요한 것이죠. 그 중에서 선일자수표는 미리 말했습니다. 두 번째. 가불주. 이것도 뭐, 사회생활 하시면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다니는데, 그래서 대표이사님한테 이런 거지. 야, 지금 내 아들이 아프다. 그래서 월급을 세 달치를 한꺼번에 좀 달라. 빌려달라 이거지, 쉽게 말하면. 돈이 없으니까 세 달치 좀돈좀뭐 가불해주세요. 월급 좀 가불해주세요. 이런 말 하거든. 그러면은 한 달치 월급은 정당한 건데 두 달치는 빌린 거잖아. 빌린 거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 뭐 대여금이 되는 거지, 대여금. 그래서 대여금인 거고, 차용증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누군가한테, A가 B한테 돈을 빌렸을 때 차용증서 주고받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뭐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서도 뭐 차용증서 주고받고 이렇게 한다는데, 나중에 다 그런 걸또 증빙을 남겨놔야 국세청에서 또뭐 증여세 이런 거안 때리기 때문에, 실제로 뭐 가족끼리도 차용증서 주고받고 남들한테 빌렸을 때 차용증서 주고받는 건, 이것도 뭐 사실 빌려준 돈 입장에서는 다 대여금인 거지. 이거 갑을증은 월급을 빌려준 것이고, 차용증서는 그냥 일반적인 돈을 빌려준 것이고, 다 채권인 거죠. 그다 채권이에요. 얘도 채권, 얘도 채권, 채권. 채권이 다 받을 돈이죠. 아까 선일자 수표, 내가 수표 받았지만은 결국 받을 돈이 있는 것이다. 만기가 있는 어음의 성격이다라고 했었던 거, 받을 돈 채권인 거고, 회사 입장에서 월급을 빌려준 거기 때문에 미리 땡겨줬으니까 다 채권, 받을 돈이 있는 그런 개념이고, 이것도 뭐돈 빌려줬으니까 채권인 거지. 하지만 말했어요. 이 자체가 채권이다. 무슨 어디다, 어디다, 어디다 다 필요 없어. 그냥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라는 사실만 아시면 됩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 우표는 아닌 거 아시잖아요. 우표. 뭐 이건 뭐다 알고 있지. 야, 수입인지는 뭔데? 이거는 정부가 발행한 우표입니다. 얘도 일종의 우표입니다. 어디서 볼수 있냐면은 운전면허 시험장 가면은 우표랑 똑같이 생긴 놈이 거기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하여튼 붙어 있습니다. 보통 여기 붙어 있겠죠. 정부가 발행한 우표인데, 운전면허 시험장 가면은 흔히 볼수 있는 그런 우표인 것이고, 그다음은 사용이 제한됐다. 뭔가 부정적인 단어가 있으니까 현금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차입후 담보 잡힌 예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지. 차입후 담보 잡힌 예금. 은행 가서 만약에 돈을 뭐 1억을 빌렸대. 또 은행에서 쉽게 안 빌려주겠죠. 담보 잡는다 이겁니다. 야, 너 지금 예금, 정기 예금 있는 거 있는데 그거 담보 잡아놓을게. 이런 것이죠. 그럼 내가 이제 그 차입금 안 갚아버리면은 그 예금 그 금액이 은행한테 넘어가는 뭐 그런 거니까, 사용이 제한되는 예금. 그러면 그 정기 예금 같은 그 예금은 내가 즉시 현금 안 되는 거죠. 차입금 갚기 전까지는 내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담보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손가락이 훨씬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잘하려면은 요령껏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령껏. 요령껏 한다는 것은 결국 기출문제 등등등을 이제 파악을 해서 이제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제가 다 미리미리 설명드리니까, 요 토픽은 어떻게 나온다? 그래서 뭘 공부할 거다? 어디까지 공부할 거다? 이렇게 정해놓는 거지. 그냥 막 무작정 막 밑줄 긋고, 야, 얘가 뜻이 뭐지, 뜻이 뭐지, 이런 거다 필요 없다고. 그냥 현금인지 아닌지 구분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현금이 현금성 자산. 그래, 우리 회계원리 들었으면은 현금이 현금성 자산인 거다 아실 텐데, 또 필기해야죠. 금융상품.
금융상품은 뭐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등등이 있겠죠. 정기예금, 정기적금 같은 뭐 금융상품이 있을 텐데 뭐 세 가지 계정 과목입니다. 첫 번째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두 번째는 단기 금융상품. 뭐 세 번째는 장기 금융상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에는 from 아시죠?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 써놓고 설명드리죠. 그 다음 from 결산일. 우리 수호목적상 결산일은 12월 말입니다. 12월 31일. 우리가 사업년도 1월 1일 12월 말이기 때문에 아유 우리 수험생이니까 사업년도는 1월 1일 12월 말이고 결산일 하면 무조건 머릿속에 12월 31일. 그래서 만기가 1년 이내 도래, 1년 이후 도래. 뭐 요 정도 알면 되는데 뭐 정확하게 알고 싶은 사람은 1년 이하까지가 단기, 1년 초과부터가 장기입니다. 그래서 만만한 것부터. 단기 장기는 유동 비동하고 똑같은 거죠. 유동 비동이 다 이거잖아. 유동 비동이 다 결산일부터 1년 이내 현금화 유동, 결산일부터 1년 이후 현금화 비유동 이렇게 하듯이 유동자산 유동부채 단기 장기 금융상품. 근데 위에 쓴 요게 뭡니까? 그게 현금성 자산의 개념인 겁니다. 걔는 결산일이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되는 그런 굉장히 만기 짧은 금융상품. 그래서 즉시 조만간 현금화된다 해서 현금의 성격을 가졌다 해서 현금성 자산인 겁니다. 조만간 현금화된다. 그래서 여기도 키워드가 다 3개월이지. 3개월. 뭐 뒤에 뭐 채권이다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3개월 이내 이렇게 되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환매체야. 뭐 환매체라는 뭐 채권이 있다. 뭐 궁금해하지도 마시고 아 이게 궁금하시면 시험 합격한 뒤에 보세요. 찾아보세요. 인터넷.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환매체라는 어떤 채권이 있다라고 치자. 그럼 걔는 뭐 90일짜리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어떨 때는 뭐 120일짜리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만기가 3개월 뭐 4개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얘는 뭡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가는 거지. 걔가 현금성 자산의 뭐 하나 예시인 것이고 이거 만기 4개월이니까 어디겠습니까? 얘가 아니면은 그때 얘 아니면 얘거든. 어? 그럼 뭐 만기 4개월이니까 당연히 결산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만기가 1년 이내 도래되겠지. 그럼 얘는 단기 금융상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괄호가 중요한 것이죠. 됐죠? 그래서 만기가 굉장히 짧은 금융상품이 현금화 조만간 현금화 될 거니까 현금의 성격 가졌다 해서 현금성 자산이고. 그 다음에 참 우리 회계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회계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목표 점수는 60점. 목표는 60점이요. 다른 과목들 뭐 80점이다 뭐 90점이다 목표해도 회계는 목표는 60점입니다. 60점 넘으면 잘했다. 70점 넘으면 정말 회계학의 신이다 이 정도로 할 정도로 목표 점수는 60점이 되는 거고 시험장 가도 뭐 25개에서 30개 정도 풀 거다. 정말 공부 많이 하면 30개 이상 푸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대충 공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렵다. 어렵고 시간의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 완벽하게 다 이해하지 마시고 특히나 1회독 할 때는 그래 뭐 50% 정도 이상 이해하면은 충분하다. 50% 이상. 제가 하는 말에 50% 이상 이해하면 충분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다 외우는 거지. 다 외우다 보면 나중에 2회독, 3회독 할 때 계속 실력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반 정도 또는 그 이상 이해하시면 되고 물론 그 와중에도 저한테 메일 쓰신 분들 또 있으니까 그분들은 뭡니까? 이야 뭐 강의 잘 듣고 있는데 내가 뭐 지금 뭐 90% 이상 이해된다 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예, 또는 뭐 이런 것도 있어. 다 이해된다고. 야, 사실 다 이해되는 건 좀 이상한데. 하여튼, 사실 거의 다 이해된다고. 뭐 그렇게 해서, 적성이 잘 맞는다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반 정도 이해하시면은 뭐 충분하다. 보고기한 정리. 같은 말이 결산일입니다. 그 수업목적상 우리 12월 말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보고기한 종률이 사업년도 마지막 날이잖아. 1월 1일 12월 말이기 때문에 12월 말이지. 그게 결산일이고. 그래서 현금성 계산할 때 결산 기준이 아니라 취득일 기준이다. 말했죠. 취득일 기준. 애초에 그 금융상품 취득한 날짜 기준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되는 금융상품이야. 야, 그러면 현금성 자산 맞죠? 근데 뭐라 됐습니까? 근데 사용이 제한돼 있대. 그럼 걔는 때려 죽어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될 수 없다. 왜냐면 뭐 아까 뭐 이런 거죠. 차입후 담보 잡힌 금융상품 같은 거. 차입후 담보 잡힌 금융상품. 그럼 그 금융상품 내가 차입금 갚기 전까지는 즉시 현금화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걔는 절대로 현금성 자산이 될 수가 없다. 그지? 그래서 현금이 현금성 자산 되려면은 지금 현금이거나 아니면은 뭐 조만간 현금화되는 현금성 자산이거나 돼야 되는데 이것은 차입금 갚기 전까지는 현금화가 안 되기 때문에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될 수가 없다. 지금 배운 것 같고 응용해 봅시다. 금융상품인데 이때 금융상품을 취득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만기가 어디냐? 여기다. 1월 말. 그럼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지 따지는 겁니다. 11, 12, 1. 어, 3개월 맞네. 딱 커트라인 딱 걸렸네. 그럼 걔는 현금성 자산이 맞는 거야. 두 번째. 두 번째는 만기가 2월 28일입니다. 그럼 얘가 딱 3개월까지였으니까 1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는 당연히 3개월 넘어섰죠. 그럼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 그럼 참고로 걔는 어디냐?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 안 돼. 그럼 그때는 보고기한 종료일부터 따지는 거지. 그럼 당연히 걔는 어디겠습니까? 단기 금융 상품 되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 도래기 때문에 걔는 단기 금융 상품. 단기 금융 상품. 근데 희한하게도 시험은 맨날 현금이 현금성 자산만 물어보지 뭐 단기 금융 상품 얼마냐 장기 금융 상품 얼마냐 뭐 그게 묻지도 않습니다. 맨날 현금이 현금성 자산만 물어보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뭐 그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지 보고 거기 아니면은 결산일로부터 따져서 1년 이내 하면은 단기. 만약에 여기가 만기가 X 3년 돼 그럼 걔는 장기 금융 상품 되겠죠. 12월 말로부터 1년 넘어서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장기 금융 상품이 되겠죠. 네, 됐습니다. 제가 아까 뭐 당좌 예금 갖고 한 5분 정도 떠든다 했는데 이거 갖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당좌 거래. 이게 당좌어음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 당좌거래를 하는 건데 당좌어음, 당좌수표 그 중에서 뭐 우리 수업 목적상 당좌수표가 더 적합하니까 당좌수표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회사고 우리는 여기지. 여기 거래처 은행이 있다. 물론 이 분계 그러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분계라고 하는 것을 없이도 나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나 도와드린다 했는데 분계라고 하는 회계체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은 다 참고야. 그러니까 분계를 다 몰라도 다 풀 수 있는 제가 요령을 알려드린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계를 통해서 그래서 이걸 쭉 해서 뭐 뭘 챙길 건데 그거부터 미리 말해볼까요? 그래서 뭘 챙길 거냐 했을 때는 결국 남는 거는 이거야. 당좌예금이 뭐 현금이다. 당좌처리 단기차입금이다. 당좌개설보증금은 뭐 장기금융상품이다. 요 사실만 아시면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한 분계니까 수단과 목적이 또 혼동되면 안 돼. 그래 네가 이거 뭐 중요하지 않다 했었어. 한번 보자. 1번 당좌예금을 입금한다. 여기 맞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만원을 입금하는 거야. 그래서 이 짓을 지금 왜 하는 겁니까? 당좌어음 당좌수표를 회사가 편리하게 발행하기 위해서 이 거래를 한다고. 손목재상 당좌수표로 한다 했었죠. 그게 여기는 1번이 되겠지. 당좌예금을 입금했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을 갖다가 당좌금 통장에서 입금한 거지. 물론 뭐 우리가 현금하면은 사실상 그게 현금이 현금성 자산인데 뭐 줄여서 그냥 현금 써도 다 아시니까 이제 앞으로도 계속 현금하면은 실제로는 뭐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고 아무튼 그럼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을 빼다가 뺐으니까 당좌예금 넘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겠죠. 우리 분기할 때 자산과 비용의 증가는 자변, 부채자본 수익의 증가는 대변 아닙니까? 감소는 다 반대고. 아무튼 근데 웃긴 거는 이렇게 회계팀이 분계를 해도 분계해도 뭡니까? 야 니가 아까 현금이래매. 그게 웃긴 거지.
왜냐하면 분개를 했는데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이 없는 거야. 야 그러면 뭘 이런 뻘짓을 하냐? 그냥 안 하면 되지. 할 수 있을 텐데 회계팀이야 이제 관리 목적상 자기들 회사니까 관리 목적상 꼼꼼하게 다 하는 거지. 그게 뭐 현금이 얼마인지, 뭐 수표가 얼마인지, 뭐 정기예금 얼마인지, 뭐 당좌예금 얼마인지, 보통예금 얼마인지 등등을 다 일일이 체크하려고 자잘자잘하게 다 써놓는 건데 사실상 재무제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갖다가 뺏어 왼쪽 주머니 지금 놓는 꼴이잖아. 그거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말했어요. 이 분기를 통해서 아까 뒤에 있는 표만 잘 챙기시면 된다고. 그냥 쑥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래 요걸 바탕으로 나중에 뭐 당좌수에 편리하게 발행하겠지. 예, 두 번째. 지금 여기는 뭐 안 써있지만은 당좌 수표용지, 뭐 어음용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뭐 당좌 수표 갖고 설명드린 데 했었죠. 수표용지를 이제 주겠지. 당좌예금 입금하면은 당좌 수표용지 줄 텐데 그 수표용지에는 예, 거기에는 금액이 써있지 않습니다. 금액이 써있지 않고 백지 수표처럼 그냥 빈 종입니다. 아, 걔는 뭐 종이를 준 거니까 뭐 재산상의 변화가 없고 뭐 당연히 분기할 게 없겠죠. 아니 뭐냐 종이 쪼가리 줬는데 분기할 게 어디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당좌 여기는 이제 상품을 120만 원어치 외상으로 구입했다. 그게 여기 있죠. 아까 그것이 제가 분기한 게 1번이고 여기가 이제 3번이 되겠지. 물론 2번은 뭐 안 중요하니까 여기다가 쓰지도 않았는데 그게 뭡니까? 당좌 개설 보증금. 여기다가 뭐 당좌금 입금할 때 보증금도 입금하는데 굳이 메인이 아닌데 제가 쓰지도 않았지. 그래서 보증금 입금할 때 이렇게 합니다. 역시 현금 빼서 보증금 통장에 보증금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면서 보증금이라는 또 다른 자산이 생기는데 걔는 소속이 어디냐? 장기금융상품. 분개 절대 시험에 안 나와요. 말했어요. 아까 뒤에 표만 아시면 된다고. 그 표에 있는 내용을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끄적끄적 대고 있죠. 당좌예금은 이미 받지만 현금이고 당좌개설보증금은 그럼 왜 걔는 장기금융상품이냐. 그래 당좌예금 통장 입금할 때 보증금 내라고 하니까 내긴 냈는데 걔가 왜 장기금융상품이냐고. 해지하기 전까지 인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보증금 해지하기 전까지 해지하기 전까지 이 당좌예금 해지하기 전까지 인출이 안 돼. 근데 보통은 특별한 거 없으면 1년 안에 해지를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예, 장기 금융상품이 맞겠지. 아, 예를 들어서 뭐 해지를 뭐 3년 또는 5년 뭐 10년 뒤에 뭐 해지한다 이거예요. 그럼 걔는 어쨌든 즉시 현금 안 되는 거고 내 금융상품 맞는데 단기는 아니고 장기다. 1년 안에 해지 안 할 거니까 보통은. 그래서 당좌 개설 보증금은 장기 금융상품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을 외상으로 샀을 때 분기 이렇게 한 거지. 자본은 상품이라는 자산의 증가. 현금 주고 사도 외상 주고 사든 상품 소유권 내 거니까 상품 자산의 증가하고 외상 매입금이 아시죠? 걔가 뭐 매입 채무라는 거. 뭐 그거는 뭐, 예, 뭐 제가 안 써도 다 아셔야 되는 내용인데. 근데 뭐 이런 분들도 있잖아. 그래 네 말대로 내가 회계원리 뭐 강의 들어보니까 일회동만 하고 넘어가라며. 근데 일회동 한다고 바로 분기가 잘 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또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회계원리 듣는다고 다 회계가 원리가 회계원리가 다 마스터된 건 아니기 때문에 뜨문뜨문 뭐 자변의 뭐 자산 비용 대변의 부채 자본 수익 이런 뭐 분기 얘기도 가끔 할 것이고 얘랑 사실상 같은 것이죠. 그래서 상품 외상을 샀을 때 뭐 기본적인 회계원리 분기인데 매입채무라는 이제 부채가 생기는 거지. 외상값이니까. 그런 다음에 그럼 내가 외상값 갚아야 될 텐데 그게 요 상황입니다.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120만원을 발행했다. 그게 요 칠판으로 치면은 여기가 4번이 되겠지. 수표를 발행한 게 수표를 지급한 거고 수표를 교부한 거고 그게 수표 준 거지 뭐. 그럼 그게 뭔데? 아까 그 당좌 수표용지 그냥 뭐 백지 수표처럼 줬다 했는데 여기다가 120만원을 쓴 다음에 주는 거지. 그게 당좌 수표를 발행한 겁니다. 그냥 볼펜으로 쓴 다음에 딱 던져준 거예요. 그게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라는 것이고 아까 네가 뭐 각종 수표가 현금이라며.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금으로 갚은 거지. 외상값 이제 갚은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그럼 갚았다 치자. 그럼 얘가 이제 거래처가 신나가지고 여기다가 지급 제시할 겁니다. 야 내가 수표 받았는데 지폐로 바꿔줘. 그 은행이 얼굴이 빨개지는 거죠. 오! 지급을 하고 싶은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야, 이 회사가, 이제 이 회사가 물론 우리죠. 이 회사가 은행 통장에 돈을 100만 원밖에 입금 안 했는데, 얘가 지금 수표 120만 원짜리 받았다고 120만 원 지급 제시한 건데, 얘가 120만 원 지급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 그래서 요 상황이 우리 회사가 지금 부도가 나는 상황입니다. 수표 대금이 빵꾸 나서 이제 부도가 나는 상황이야. 그래서 지금 지급을 못하고 이제 이 은행이 이 회사 부도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인간적으로 너무하지 않냐 해서 보통은 이제 당좌, 차월, 한도 계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이제 개념적으로 마이너스 통장 개념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만약에 당좌철 한도 계약을 뭐 50만 원 맺었다 치자. 마이너스 통장을 50만 원 우리 뚫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얘기가 사실 뭐냐면은 얘가 120만 원을 달라고 해도 우리는 120만 원 지급을 하는 상황이다. 왜냐면은 통장이 비록 100만 원밖에 없지만은 마이너스 통장 계약 50만 원 맺었기 때문에 150만 원까지를 수표를 지급 제시해도, 수표 달라고 지급 제시해도 우리는 지급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겁니다. 물론 이 얘기를 다 회계 원리 때다 하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예, 회계 원리 듣는다고 다 정리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 상황은 부도가 안 나는 상황이죠. 물론 시험에는 이제 부도가 안 나는 상황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역시 당좌 차월 한도 계약 맺었다. 그러면 수표를 발행했을 때 분위기는 어떻게 되는데, 수표가 발행했을 때 어쨌든 매입채무 갚았으니까 매입채무라는 부채가 소멸되고 부채 감소. 그러면서 당좌예금 통장에 지금 저쪽에 1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걔가 날아가는 거죠. 수표를 주면서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수표를 준 상태에서 당좌예금에서 이제 까는 겁니다. 왜냐면 그 자체가 다 현금이었잖아. 현금지로 줄어들면서, 예, 이제 현금 갚은 거죠. 그러니까 수표 준거 자체가 어차피 수표가 현금이기 때문에 현금 갚았고, 그러면서 이것은 사실상 마이너스 당좌예금 개념인데, 개념이 마이너스 당좌예금 그런 개념인데, 재무제표는 단기 차입금. 일시적으로 돈이 빵꾸 난 거야. 은행한테 일시적으로 빌린 거거든. 지금 상황이 뭡니까? 100만 원 통장에 입금했는데 회사가 120만 원 갚았잖아. 그러면 은행이 120만 원 지급했다 이겁니다. 그럼 은행이 열받지 당연히. 야, 그럼 20만 원 네가 빌린 거 아니냐 이거지, 그쵸? 마이너스 통장 계약을 맺은 그런 개념이고, 어쨌든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돈을 빌린 개념이라고. 그래서 당좌 차월이라고 회계팀은 분기를 하지만은 재무제표는 단기 차입금. 그래서 이 분기는 절대 나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미리 말했어요. 이걸 통해서 아까 뒤에 박스를 아시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항상 공부하실 때막 들이대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서 어디까지 내가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알고 나서 접근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회계학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모든 시험이 다 마찬가지고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알 건데, 어? 하고 하시라고. 그래서 미리 말했지 않습니까? 당좌예금은 현금이다. 그리고 당좌차월은 마이너스 당좌예금 개념인데 단기 차입금이다. 다 했죠. 그 다음 당좌개설보증금은 사용에 제한된 예금 개념으로서, 그렇죠? 장기금융사업. 왜 사용제한 예금이라는 겁니까? 해지하기 전까지 인출이 안 되는데, 보통 1년 안에 해지 안할 거니까 이것도 뭐 일종의 사용제한 예금이다라고. 그러니까 내 돈이지만 내가 마음대로 못 쓰는 거잖아 지금, 그런 상황. 그 다음 당좌예금인데, 야, 만약에 당좌예금인데 사용이 제한됐어. 그런 말 했죠. 걔는 절대로 현금이 현금 성사상이 안 된다고. 사용제한 기간에 따라서 장단기 금융사업은 무슨 말이야? 역시 예를 들어서 뭐 차입후 담보 뭐 제공한 기간이 6개월이야 또는 뭐 3년이야 뭐 이렇게까지 세세하게는 안 나오지만은, 요거는 단기 금융 상품. 장기 금융 상품 뭐그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 장자금이 내돈 맞는데, 저거 현금 맞잖아. 근데 저게 차입할 때 담보 잡힌 거래, 저 당좌예금이. 그럼 걔는 현금화가 안 되기 때문에 즉시 현금화 안 되지만은 단기나 장기금융상품 되는데, 그것이 담보 잡힌 기간이 뭐 6개월이면 단기금융상품, 뭐 1년 넘어가면 장기금융상품, 뭐 이런 얘기가 요 사용 제한 기간에 따라서 장단기 금융상품 분류한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예시로 설명드린 것이고.
앞에서 미리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먼저 본 거예요. 아무 내용도 안 배운 상태에서 이거 먼저 봤었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내가 조금 공부를 해서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이 정도까지 빡시게 안 나고요. 보통 여기서 한 반토막 정도에서 나오죠. 반토막. 우리 뭐 어차피 뭐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뭐 실제 시험용보다는 공부를 빡시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것저것 다 집어넣는데 어쨌든 이렇게 낸 데 썼습니다. 그럼 여기서 현금이 현금성사인지 아닌지만 발라내면 되겠죠. 외국돈도 다 현금이라 했었고 각종 수표 현금이라 했었습니다. 야, 배당금 받아가라. 통지표 달라고 그러는데 역시 뭐 바로 즉시 현금할 수 있고 지점이 보관 중인 현금 전도금도 받고 당좌 철은 단기 차입금 탈라. 당좌 개설 보증도 뭐라 했었습니까? 걔는 방금이었죠? 장기 금융상품 탈라. 우표는 당연히 아니고 제가 수표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선일자 수표 탈락이다 했었죠. 너 탈락. 만기자 돌아가네. 만기. 그럼 걔도 즉시 현금화 가능하다 해서 뭐 통화 대응 증권 중에서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 우편 안정서도 뭐 이러면 이렇게 됐지만 걔도 일종의 다 수표다. 우체국이 발행한 수표고 뭐 줄여서 우편화 이런 말도 쓴다 했었고 뭐 걔도 막 걔도 통화 대응 증권으로서 맞다. 환매체라는 채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로가 중요한데 91대 있으니까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이야. 걔는 현금성 자산 맞다. 자영증서 돈을 빌리고 빌려줬을 때 빌려준 놈은 뭐 대여금이 되고 있고 역시 현금이 아닌 것이죠. 마지막에 있는 어떤 채권이라는 금융상품이 있었을 때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 되는지 따져야 되겠죠. 11, 12, 1, 2 탈락. 너도 탈락. 걔는 단기 금융상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 더하면은 뭐 걔가 정답이 되겠죠. 어쨌든 이제 쌀집 계산기 우리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습장도 필요할 것이고 여기서 한 반토막에서 실제 시험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뭐 기본 강의 때부터 바로 실전용이기 때문에 뭐 기본 이론 빡시게 하고 나중에 겨울 돼서 뭐 문제풀이 할 때 깜짝 놀라고 그게 아니고 바로 이미 다 실전용으로 다 문제풀이 용으로 다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 이제 주제가 바뀌었죠. 잠깐만 전 시기가 와 애매한데 시기도 안 시기도 애매한 시간이다.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뭐 주제가 또 뭐 깔끔하게 바뀌었으니까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